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기념 희망 나눔 예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드려졌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각 교단 총회기관에 펼쳤던 총회 참관단 활동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노인학교 연합회가 전국 노인학교 어르신들을 초청해 어르신 큰잔치를 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뜨거운 예배 현장 2014 더 파이어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아성 총회 주관으로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기념 희망 나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영훈 목사가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했습니다. 예배에 앞서 진행된 희망 나눔 행사에서는 다문화 가정 등 7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물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기아성 총회 주관으로 이영훈 목사 한기총 20대 대표회장 취임 기념 희망 나눔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 설교에서 조용기 원로 목사는 한기총이 이영훈 목사의 리더십으로 교계 연합과 한국 사회 치유, 남북 통일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교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고 온 한국 교회가 희망을 안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져서 나갈 수 있는 귀한 교단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국교회 큰 머슴으로 힘써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를 섬기는 큰 머슴으로서 한국교회 갱신, 연합, 일치를 위해 나아가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남북통일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예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또 김근상 주교와 박종화 목사 등 각계 인사들이 영상 메시지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와 교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예배에서는 이 밖에도 최성규 목사와 고충진 목사 등 교단 목회자들이 축사와 순서를 맡았습니다. 이영훈 목사가 강조하는 것은 소외계층을 향한 돌봄과 나눔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감사예배에 앞서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교단은 7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희망을 말하다란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는 조용기 원로 목사와 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교단 관계자들이 다문화 가정과 독거노인, 소년, 소녀 가정, 북한 이탈자와 장애우 가정, 또 세월호 피해자 가정과 군부대 등의 생필품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이 대표회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며 매년 예산의 3분의 1을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해왔습니다. 굿TV 뉴스 공인혜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각 교단총회 참관단 활동을 마치고 올해 참관 활동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개혁연대는 9월 열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기독교 장로회와 예장고신의 총회를 직접 참관하고 이들 교단총회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올해 세습방지법안과 종교인과세, 민주적 회의구조 등을 교회 내부과제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단의 노력을 외부과제로 삼고 참관단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연대는 또한 올해 각 교단총회가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반드시 논의돼야 할 사안까지도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늦었고 지금 시작해도 사실은 빠른 게 아닌 그런 공공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각 교단총회 회의록 및 헌의안의 사전 전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됐으며 회무 진행 시 소수 총대에 의한 발언 독점 현상도 많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성 평등에 관해서는 예장 통합과 기장이 교단 내 평등을 위해 노력했던 반면 예장 고신과 예장 합동은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총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교회가 사회의 아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결의를 이끌어낸 교단도 없어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단 전체의 공감대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나마도 고시는 내년에 논의하기로 유보를 시켰고 기장은 1년 동안 더 연구하고 결의하자라는 걸로 끝났습니다. 개혁연대는 참관단 활동이 외부 시각에서 교단 총회를 평가하는 것인 만큼 교단 내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QTV 뉴스 김정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가 노인의 날을 기념해 지난 8일 서울시 학생체육관에서 전국 노인학교연합 어르신 큰잔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8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어르신 큰잔치 및 비전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행복 100세 대한민국, 노인학교와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국 어르신들의 복지에 힘쓰는 사단법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매 주마다 26만 명 노인들이, 여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노인들도 모입니다. 그래서 26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또 만들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또 신앙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해 사역하는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 이사장 우영수 목사는 몸과 마음이 모두 행복한 어르신들이 되길 바란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사회의 주역이셨던 분들이 앞으로 남은 세월도 활기차게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예장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성산효 대학원대학교 최성규 총장 등 교계 인사들이 함께했으며 개회 예배와 비전 선포식, 어린이 공연단, 평양예술단 등의 축하 공연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노연은 비전 선포식을 통해 효 문화를 회복, 계승하고 행복 100세 대한민국이 되는 복지사회 건설과 노인 선교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행복 100세 대한민국! 행복 100세 대한민국! 노인학교 함께 가자! 노인학교와 함께 가자! 한편 한국교회 노인학교연합회는 매년 두 차례 노인학교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 교사 강습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1월과 7월에 강습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노인학교 수준 향상을 위해 교사 강습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QTV 뉴스 홍우연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지난 10월 1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성신 여대인을 위한 수요 아침 예배 얼리버드 영화 예배를 개최합니다. 음악과 영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켜주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하정한 목사가 주축이 된 얼리버드 예배는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봄, 가을 학기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은 숭실대, 배제대 등 6개에서 7개 대학교에서 진행됐으나 성신여대로 그 폭이 줄었습니다.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열리는 얼리버드 예배는 동참하는 청년들에게 간단한 식사와 연주, 짧게 편집된 영화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학교를 섬기는 특별한 형식입니다. 하정환 목사는 교회란 말을 꺼내지 않고 흥행에 성공했거나 좋은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코드를 찾아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도지를 통한 노골적 전도가 힘든 상황에서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보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얼리버드 예배에 참석한 서승희 씨는 일주일을 현실에 묻혀 살다가 영화 예배를 드리고 음악을 들으면 감성이 풍부해지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하 목사는 얼리버드 예배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으로 교회들이 교인들만의 카페가 아닌 근처 대학이나 청년들을 위해 열려있는 카페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시대 흐름에 따라 청년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서서히 스며드는 자연스러운 전도의 방향을 맞춘다면
기독교 이미지 쇄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동양선교회가 지난 7일 제12회 찰스 카우만 기념강좌를 열고 웨슬리안 신앙논쟁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찰스 카우만 선교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선결운동가로 오늘날 선결교회의 모체인 OMS 동양선교회 창립자입니다. 이날 기념강좌는 웨슬리 성경신학대학 빌유리 교수가 맡았으며 서울신대 조성호 교수가 통역을 맡아 강의를 펼쳤습니다. 빌유리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며 모든 선결운동가들은 이 세상의 실제와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우만 기념광자는 한국 선결교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신대와 OMS 동양선교회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지난 2003년부터 매년 해외 선결신학 전문가를 초청해 기념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더 파이어 페스티벌이 찬양과 말씀을 통한 감격의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특히 국내 집회 중 처음으로 시도한 매치타임이 새로운 기독문화 형태로 주목받았는데요. 젊은 세대들의 뜨거웠던 예배 현장,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된 2014 더 파이어 페스티벌에 다녀왔습니다. 빨간색 의상, 빨간색 소지품을 지참한 수백 명의 청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특히 크리스찬 다음 세대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없어요. 그런 어떤 다음 세대들이 어떤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문화가 무엇인가. 근데 페스티벌 이런 분위기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014 더 파이어 페스티벌이 10월 9일 한글날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찬양팀으로는 예수전도단, 헤리티지 등이 함께했으며 명신교회 김길 목사, 평촌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 등이 말씀 사역자로 나섰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리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예수님 기뻐할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데, 많이 힘든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찬양한다면, 예수님을 기뻐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는 국내 집회 중 처음으로 시도된 매치타임이 주목받았습니다. 공연장 밖을 이벤트 존, 퍼포먼스 존 등 다섯 가지 테마로 나눠 청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기독문화 형태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매치타임은 여러 달란트를 갖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페스티벌을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막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함께 또 어우러지고 또 그것들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치타임 시간에는 워십, 찬양, 페이스 페인팅 등 50여 개의 팀이 자유롭게 각자의 달란트를 뽐냈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참가자들도 다양한 기독문화들을 함께 즐기며 뜨겁게 예배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행동들, 뭐 찬양이나 집회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좋으신 하나님, 나는 주의 친구 등을 작곡한 이스라엘 휴튼과 뉴브리드의 내한 공연으로 2014 더 파이어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굿TV 뉴스 김지선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현 총무인 김영주 목사가 차기 총무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13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인선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영주 목사가 예장통합 유태선 목사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김 목사는 23일 실행위원회 인준을 거쳐 다음 달 11월 총회에서 취임하게 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지난 8일 하나님의 교회 접근 여부를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진용식 대표회장은 이단에 빠진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단 예방은 한두 시간만으로도 쉽게 가능하다며 하나님의 교회 접근 여부 판별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단에 노출된 성도들을 보호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탈핵 불의 날 캠페인 30차를 맞이해 14일 오전 서울 명동에서 거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음악회에서는 재앙의 불인 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태양과 바람의 자연 에너지로 탈핵은 가능하다 말하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가을 음악으로 탈핵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CM 가수 유효림이 4년 만에 소극장 단독 콘서트를 갔습니다. 유효림은 1집 내가 나된 것은 2집 이제는 내가 없고로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CCM 아티스트입니다. 이번 공연은 11월 8일 서울 합정동 폼텍웍스홀에서 오후 4시와 7시에 진행되며 예매는 가피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굿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